접근하고 좀 놀았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때요? 고분하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가? 이따가 뭐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그 몇몇의 성적을 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 알지 내가 여기 있는 사람. 글쎄요. 네. 글쎄요. 왜? 더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2학년인데도 아직도 실수를 하고 2학년인데도 자꾸 아는 걸 틀리고 이제 이쯤 시험을 봤으면 시간 부분도 좀 할 줄 알고 말이야. 실수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이렇게 해요. 실수들을 하시고 예, 재졌어? 우리 다들 고개를 흔들어. 뭐 선생님한테 면할 건 없어. 본인한테 면한 거지. 본인 성적이 면할 결국에. 그래서 꼭 다시 풀어보는 사람 한두 명이겠지.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 버려? 이런 데 선생님만 했던 사람들은 알잖아. 내가 뭐라고 뭘 시키는지. 정신 차려. 응?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선생님이 생각해보셨나. 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멘탈들이 약해? 어? 평생은 그렇게 강한 척 하더니 시험 봐서 왜 이렇게 멘탈들이 약한 거야? 왜 이렇게 멘탈들이 그냥 깨져서 와? 결국은 실전이에요. 실전 감각이 자꾸 떨어지면 그렇다는 건 평소 연습을 할 때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보자. 자, 극한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저번에도 내가 저번 시간에 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했고 필요한 것들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렇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설명 듣고 풀어 오시면 돼요. 내일까지는 이걸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후원을 할 겁니다. 수혈을 해야 돼서 할 게 많아요. 산소수도 해야 되고. 수혈도 까먹었지? 안 까먹었으면. 선생님, 그럼 극한도 어디부터 해요? 그럼 가세요. 자, 보시죠. 극한인데,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X가 A라고 따오겠죠. 그죠? 이렇게. 뭐라고 했죠? A가 되는 건 아니에요. A 근처에 가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선생님 있고요. 어떤 넓은 운동장에 A라는 애가 있어요. 되게 멀리 B가 있는데 A 보고 선생님이 야 B 옆에 가 라고 해서 옆에 착 달라붙었다고요. A가. 그렇다고 A가 B가 되진 않죠. 옆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자체 내에서 어떤 함수가 하나 있을 때 비용이? 비용이 여기가 A예요. X가 이렇게 A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기 가까워질 때 여기가 그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타고 움직이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값이니까 거의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항상 연속인 것만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무슨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고 그 값들도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그래프를 읽을 수 없다면 극한 연속 미분은 뭐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저번 시간에 제가 이메일을 들어줬는데 여기 있다고 쳐요. 여기엔 정의형이 뭐가요? X가 1이 안 들어가요. 맞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1인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비어 있는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뭐가 된다고요? 저기가 비어 있지만 함수값이 없지만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집니다.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노란색으로 한다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무극한이라고 해서 1보다 큰 데서 이렇게 값이 올 거예요. 그래서 x에다 뭘 집어넣어요? 이거 이런 거야. 1.1. 그럼 y 값이 집어넣으면 얘가 약분하면 이거라면서요.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x가 1이 아닌데. 유직선이 지금 그거잖아요. y는 x 플러스 1인데 1만 비워놓은 상태. 여기 2.1. x가 1.0에 더 가까워졌죠? 2.0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1에 가까워질 때, 얘도 2에 가까워지더라. 반대편이면, x가 1에 가까워질 좌우칸이 이쪽에서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y 값이, x에다 이렇게 넣겠다는 거죠. 0.9. 1.9. 0.99. 1.9. x에다가 0.9. 점점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질 때, 이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좌우칸과 우칸. 여기가 뭐예요? 1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x가 1보다 큰 데서 오는 걸, 이걸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니까 오른쪽 플러스. 이쪽에서 오는 거. 왼쪽에서 온다고 해서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건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거기 첫 파트에 보통 극한의 문제들이 대부분 저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얘기고 그 그래프 내에서의 합성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합성이라던가 아니면 치환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의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비어있고 비어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가 A 그래서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X가 1의 무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다 A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죠. 그럼 FX는 베타에 가까워요. 자 베타에 가까워질 때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쓴다는 거죠. 치환할 때 저런 거 써먹은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A의 좌극한이에요. 이쪽에서 보죠.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그럼 FX는 알파로 가는데 작은 데서 오죠. 둘이 같지 않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실까요? 이게 이제 극한에서의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문제를 쭉 풀 건데, 성질들이 있죠. 성질들이 어디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14페이지 같은 데 보면, 더하기 빼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형태가 둘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14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f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gx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근데 더하기 빼기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대부분 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의 극한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같아지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곱해도 돼요? 나눠도 돼요? 더해도 돼요? 빼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서 그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조심해야 돼요. 구간이 나눠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되게 힘들어하는 파트가 가우스죠. 가우스는 16페이지에요. 가우스의 역할은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에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시켜줬는데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안 되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 존재하냐, 안 하냐, 그래프에 있냐, 못 있냐, 이런 것들이요. 18페이지 가면 이제 치환에서 계산하는 것들 나오죠. 22페이지로 갈까요? 이게 그 교과서랑 살짝 그 순서가 달라요. 여기는 문제 유형 모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나중에 성질들이 나옵니다. 유형 2에 보면 이제 거기 더하기 빼기 되냐, 상수의 극한이냐, k이 해도 되냐, 곱하기 되냐, 나누기 되냐가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일 때만? 극한이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을 때는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 두 항수에 대해서는 직접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형 10으로 가면 분모가 0이 되는 형태죠. 0분의 0꼴 해서 분모가 0이 되면 위에 있는 fx의 식이 다항식이다 아니면 뭐 어떤 항수일 때 어떤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맞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죠. 0분의 0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루트 무한대. 루트 무한대 형태. 유리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고 그 문제에 변형되는 미정계수 형태의 문제들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답이 없어요. 너무 남의 나중에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풀어보시고요. 뒤에가 특히 이제 얘네들을 활용한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소관계를 좀 하죠. 보세요. 나중에 이제 징역이라던가 아니면 좀 필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많이 써야 되는 형태인데 첫 번째, 이걸 하기 전에 거기 타입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A의 값에 우린 뭐라고 써 있냐? 저랑 다를 텐데. 이렇게 써 있네요. A에 가까운 책에 따라가죠. A에 가까운 X에 대하여 이 말이 필요합니다. A에서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럴 때 역시나 X가 A로 갈 때에 FX라는 함수가 수렴하고요. X가 A로 갈 때에 GX라는 함수도 수렴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A 할 건 X에 대해서 FX가 항상 GX보다 작다면 이제 증거 들어갈게요. 그러면 네, 그 극한 값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다고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증거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여기 증거가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들어간다고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무슨 얘기죠? 아, fx랑 gx가 달라고 그 극한이 같은 경우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얘기. 돼요? 무슨 얘기지?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봐요. 내 밑에 X가 A로 갈 때, 뭐 0이잖아. Fx-gx가 0이에요. 이렇게 요런 데면 안 되겠다. 좀 더 하고 되죠. 달려들기에 좀 애매하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리미트
fx가 요게 있죠. 1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그 다음에 gx를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1이 아닌 값에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그쵸? 근데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얼마냐? 1이죠? 여기 여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얼마예요? 여기 1이잖아. 이런 경우가 있었겠다. 자, 두 번째는 샌드위치입니다. 자, 이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fx, hx, gx가 되죠. 여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등호 들어가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같아요. 즉 f의 극한이랑 g의 극한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 x가 a로 갈 때의 fx랑 limit x가 a로 갈 때의 gx가 같다면 어쩔 수 없이 사이에 끼어있는 hx가 극한도 똑같이 알파로 수용한다는 얘기죠. 대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얘가 gx야. 얘가 fx. 요 값을 갖는 여기 수렴한 거야. 사이 값을. 근데 hx는 여기 사이 못 벗어나잖아.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등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이거겠지. 이해되세요? 얘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미적값이란 사인에 대한 사인 어떤 함수에 대한 것도 이걸 풀어요. 사인 극한을 풀기가 어려워요. 사인 극한 약간 이런 식이잖아. 그런 형태들을 많이 풉니다. 근데 이제 얘를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아마 시험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야. 진이 없대. 맞아 틀려? 이런 것들. 아니면 얘는 샌드위치니까 사이에 껴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형태들의 문제는 많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뭐 170번부터 뒤에 쫙 있는 문제들이 다 이제 이 형태 문제입니다. 사이 껴있는 것들 127번부터 쫙 하거든요. 1번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1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진위역 문제는 아니고요. 맞아 틀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가끔 이 문제에서 진위 여부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 x가 무한대로 갈까? 아니 상관없어. a로 갈 때 여기에 이 조건에서 fx-gx가 0이에요. 이렇게 된대. 근데 함수가 이렇게 된대. hx, gx 그러면 이 존재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때 수렴한 거예요. 하필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한 거야.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럼 뭐가 얘랑 차이에서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여기에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수렴값이 같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하나 있었다면 x가 a로 갈 때에 fx가 알파다라는 말이 하나 있었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없잖아 지금 여기 수렴하는 얘기. 얘 뺐는데 얘가 수렴한 거지 얘가 갑자기 수렴했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돼요?
이해가 무슨 얘기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신호진은 아직까지는 신용 문제보다는 위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어디 있냐면 42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외우세요. 여기보다 교과서가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인 여부는 싹 다 풀고 외워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제 숙제한 사람들 질문하세요. 잠깐만, 질문. 오늘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냥 먼저 풀어도 되고요. 요거 보고 풀어도 됩니다. 질문 많은 거.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교과서도 풀어보세요. 미리 한번 해놔. 그래야 연습한테도 수월하지. 내일은 연습을 나갈 겁니다. 아, 내일. 잠깐만. 내일 시간은 어떻게 되지? 내일은 그냥 각자 시간이 올 거지. 자기 각자 시간 알아? 알지 않아? 12시 반. 12시 반이야. 12시 반이야? 오늘이? 목토일반이, 그러니까 수토일반이 당주부터는 제대로 와야 된다. 수토일반이 일요일 날이, 토요일 날이 지금 이 시간이고, 일요일 날이 12시 반이야. 12시 30분부터 3시. 이렇게 되겠죠. 네, 목토일반이. 네. 3시부터 5시 반이야. 맞지? 네, 왜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12시 반이야. 어? 아, 뒤에 하고 있어? 앞에. 자기 시간에 와, 이제. 아니면 내일도 합쳐서 상관은 없는데 내일은 아마 니네가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안 되잖아. 아니야? 뭐 없죠? 네, 저도 일단 12시 반. 아니 상관없어. 그냥 진짜 와도 되는데 시간을 확인하라는 거야. 또 애매하게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는 뭐 기억을 통하느라고 시간 바꾸고 저번 주에는 그냥 내신 대비하느라고 막 이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됐지? 아, 수토일반. 수토일반. 아, 수요일날. 수요일날. 그 원래는 내가 월요일날 소개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처음이 아니야. 아까 듣고 혹시 다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해? 네? 학원가? 안 돼? 다다음 주 월요일은 저는 시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너는 자르고 어차피 해야 하니까 상관없어. 그럼 언제 하지? 석가탄신일 8시간 하는 거 어때? 그럼 죽어보는 거지. 만약에 투토일반 중에 아 그건 안 되겠다. 목요일날 오게 되면 진도가 안 맞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 시간에 오면 조금 그 시간에 와야 돼. 진도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바꾸면 힘들 거야. 일요일날은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린이날 와요? 그 지금 어린이날을 지금 그 뭐야 선생님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빼려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거 문자 보냈잖아. 선진이한테 얘기해놨거든? 4명. 물어보는 거야. 아침에 와요? 아침에 나와. 선생님 하루 종일 안 돼. 그래서 그래. 아침에 했으면 내가 아침에 하자고 그러지. 그냥 그날 쉬죠. 그것도 안 돼. 지금 둘이 원하는 게 거잖아? 그럼 일단은 친구 선생님이랑 나중에 다시 잡아. 선진이 왔을 때. 다음 주에 수요일날 수업 없어? 네. 토요일날 와서 선생님이 다시 잡아줄게. 그냥 다 모였을 때 다시 잡아.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진도는 어떻게든 내가 얘를 잡아줄게. 네. 그렇다고 뭐가 늦어지게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야 너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수업 들을 수 있지. 되셨죠? 수요일날 일단 수업 없고 나중에 선생님 공간까지 해줄게. 얘는 날짜 잡아. 아,
아니면 일요일 날 조금씩 다 해. 질문! 두 사람들
이게 되죠. 얼마야? 30? 30번. 자, 항상 FX가 이번에는 절대값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고요. 되게 유명한 애 중에 하나죠. 또 나왔네요. X 마이너스 이게 그냥 이렇게. 자, 질문이 나 질문이 있는데 얘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가 양수야 응수야? 응수지. 정신 좀 차려보지 지금. 자, 헷갈려 죽겠지. 어떻게 이렇게 3개월 전에 했던 걸 계속 새까맣게 까먹을 거였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작다며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는 그냥 X가 1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어차피 2보다 작다고. 그럼 여기 옆으로 나면 앞에는 마이너스 집어버리고 1 넣어요. 그 다음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냥 바로 할게. X가 이보다 크대요. 그리고 여기 양수지. 여기도 양수고요. 돼요? 어려운 얘기해. 자, 기회 주는 거 같으니까 36번으로 갈까요? 이게 또 중간에 한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익힐 때 여기이 효과를 미치거든요. 수혈이 걱정이다. 수혈 까먹고 갑니다. 36번 보자. 역시 가우스는 그냥 못 넘어가죠. 질문. 기억을 하나 보자. 정수 n에 대해서. 리미트 x가 n의 무한으로 갈 때 가우스 x가 뭐야? 네. 그렇지. 머릿속에 지금 가우스는 이거 다 사라졌지. 5마이너스 난리 났네. 그지? 극한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가우스 함수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y는 1이면 y는 x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이지. 1부터 2까지는 또 채워주고 이렇게 2, 2면 이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중간에 가다가 조금 더 그려보자. 중간에 가다가 여기가 N이라고 해. N이라고 해,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서 이렇게 끊고 왔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미치니까 여기 뭐겠어?
요거였지. 그럼 우극하는데 그럼 이렇게 오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따라오면 이게 끝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대로 원래 라인 타고잖아. 그러니까 n이 맞아요. 우극하니 정확하니 이렇게 온다. 이거 타고겠지. 이렇게 타고 오지. 단계가 뭐예요? 그렇지. 가우스 함수 안에다가 트랙스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어떤 거냐면 37번 같은 경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6번 해볼까 이제? 이 밑에 x가 n으로 가는데 밑에 가우스 x 위에도 가우스 x에 제곱하고 x를 했는데 얘가 k 되잖아. k가 존재하지. 어떤 정수에 대해서도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좌상하 우상이 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얘기소리잖아. 이 밑에 x가 n이 우극하는 거일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래 해. 밑에 n이지. 여기 n제곱이. 여기도 n이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 맞아요. 그 다음 가득하러 갈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끼 뭐가 돼? 이게 되겠지. 이렇게 돼요? 어허, 왜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 그럼 여기 뭐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된다? 잘 봐. 둘이 갖다 놓으면 편하게. 그거나 그거나. 그냥 쓰자. 그럼 둘이 갖다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걸 보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치우고. 마이너스 n. 근데 얘가 답이 아니잖아.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게 답이니까 참여해야지. 그죠? k 값 구하라겠다, 분명히. n은 또 n 값을 써놓지 말고. 55번? 아, 47번? 치환이에요. 치환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치환이라고 다 그냥 비둥비둥한 치환이 아니니까. 보시죠? 과연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그래프 일단 배워볼게요. 여기가 1일 때 1, 여기 돼 있고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비어있죠. 2에 차있고 1일 때 비어있고 3일까지 마이너스 1, 3에서 80도 이렇게 채웠네요. 올라가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가 y는 x예요. 자, 그럴 때 리미트 x가 뭐야? 1에 적극하는 것 같죠? 이렇게 잘 안 보이겠다는 이거. 왜 이렇게 없게 되겠냐? x가 2에 우극한으로 갈 때 이거 보이다. 뭐 왼쪽 건 쉽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왔어. 얘는 3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 게 문제잖아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t라고 하는 그렇게.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요게 T축이고 요게 Y축이고 S축인 거야 이렇게. 여기 E가 있으면 E 어디서 와요? 이쪽에서 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여기 얼마야? 여기 3이거든.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즉! 뭔 얘기냐? X가 E의 우극한으로 가면 T는 정확한 것 같아. 맞죠?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랑 여기랑 부호 같으면 웬만하면 여기 다 두인 부호가 똑같아. 여기 부호가 다르잖아? 여기 부호가 바뀌어. 안 되면 그래서 그려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지. 리미트. T가 3에 정확한 얘인데 여기가 T. 네. F가 더 어려우니? FT. 3의 자극하이면 이렇게 따라오네요. 1이죠. 55번. 그래프 안 그릴게요. 안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55번. 자, 실수 전체 지표에서 정의된 y의 fx의 그래프가 다음 것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리미트 t가 뭐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근데 f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빼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F의 이겁니다. 네. 자, 하나씩 자 이렇게 갈 때 일단 얘부터 요건데 요거를 덜어내. 분수함수 덜어내듯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에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일단 좀 이따가 알려줄게 선생님. 그 다음 거 됐죠? 일단 처음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x라고 두면 돼. x는 이렇게 두면 돼. x는 여기 x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 t축이고 여기 x축이고. 잘못 그렸다. 아니 상호.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아니지. 위로 가야지.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여기 되죠. 0룸은 얼마야? 0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죠? 유리함수니까. 근데 뭘 물어봤어? t가 어디로 가? t가 2가 되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가지. 그럼 이렇게 가겠네. y값, x값. 그래서 이게 뭐가 돼? 그치. x는 2의 좌극한이 되는 거야. 맞죠? 2의 좌극한.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 문제는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의 fx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없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 더 해볼게. 잘 봐. 여기도 t가 여기 있는 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서도 x를 이렇게 둘 거야.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여기 쉽네. t 플러스 1분의 2 더 이렇게 둘 거야. 여기도 그려. 그려보자고.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두 번은 이렇게 읽어주세요. 어디로 가? 이리 가. 그럼 이렇게 가. 여서 X가 1에 잘못하니. 오케이? 그럼 얘는 또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X가 1에 자극한 하고 근데 잘 봐. 여기 문제의 포인트가 뭘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할 수 있을까? 나 여기까지만 했어. 여기까지 봐봐. X가 T가 커지지.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해야 돼. 여기서 한 바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야, 앞으로는 2가 나오긴 하지. 2가 나온 건 알겠어. 2가 나오잖아. 여기. 근데 얘가 2잖아. 그지? 잘 봐. 여기 2가 있어. 근데 빼지. 양수를. 그럼 2보다 작겠지. 2에서 얘를 빼고 있잖아. 근데 얘가 양수잖아. 그럼 2보다 작겠지. 봐. 여기. 여기까지 갔어. 1이지. 당연히 1로 가겠지. 어, 이게 양수인데요? 근데 마이너스잖아. 이거. 그럼 여기다 빼고 작겠지. 이렇게 가야 돼. 그래 부르지 말고.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해돼요? 덜어내기까지는 해야 돼. 그 다음에 풀면 됩니다. 저 극한 설명 쓰겠지? 설마. 77번. 합성원지 극한 안 되면 얘기하세요. 지금 안 될 테니까. 77번 보자. 속이니까 되게 새롭지. 틀려났어.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fx가 limit x가 1로 갈 때 얘가 요거래요. 근데 얘가 A일 때 20에 1로 날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아니, 생각보다 쉬워. 원래 정석대로 이렇게 풀면 돼. 아, 여기서 GX를 이렇게 잡아. X가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 대한 조건은 신경 안 써도 되지. 맞아? 그럼 FX가 뭐야? 둘 다 먹으면 둘 다.
리미트. 이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생겼지? 다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니네가 어떻게 풀게? 그냥 대입해서 풀 거야. 어차피 수렴하는 거니까. 잘 봐. 일단 풀어줄게. 풀라임을 쓸게. 얘를 F플라임 X라고 해. F1이라고 하자. 플라임이 미분한 것 같잖아. 그죠? 그럼 FX가 이렇게 되죠? 여기 얘를 G1X라고 할게. 그럼 GX는 이렇게 되겠지? 적어. 집어넣어. 이거 X에 GX를 해가니까 X식으로 됐죠? FX가 이거니까 4에다가 밑에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F에 X에 제곱하고 FX가 이거니까 X 플러스 1에 적어. 그 다음 다 계산해. 2 넣으면 밑에는 2 곱하기 4 곱하기 얘 극한 뭐래? 얘 1. 얘 4. 2 넣었어. 얘 9. 얘 극한이 6의 제곱. 밑에는 3. 이 나중에 이제 얘가 어떻게 푸냐면, 편법이지. 넣으면 돼. 여기 2잖아. 얘 뭘로 가? 3으로 가. 얘 4잖아. 얘 뭘로 가? 4로 가. 넣어볼래? 여기 2 곱하기 밑에 뭘로 간다고? 4로 간대. 여기 뭘로 간다고? 2 곱하기 9 더하기 3. 계산해서 봤으면 똑같아. 3이 아니라 2구나. 얘가 3이니까. 그럼 여기가 4겠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니까 90평 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렇게 되죠. 루트 얘 값이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버리는 거야. 얘가 존재한데, 여기에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버리는 거야. 일단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미정계수지. 분모 0 됐어. 그럼 여기 0 됐어. 근데 0 넣으면 A 제곱 빼기 A니까 0 되지. 근데 그러려면 A가 양수여야 돼. 그지? A가 없으면 루트 A 제곱에서 마이너스 A가 나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0이면 상관없네. 돼요? 그래서 A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끝난 것 같은데. 자, 계산해볼까요? 그렇게 되잖아. 어떻게 해? 이벤치. X가 0으로 가야 돼. 밑에 X에다가 유리합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제곱에 플러스 A 분의 여기에 이렇게 X제곱에 마이너스 A 이렇게. 0분에서 날리고 날리면 나오잖아요. 집어넣었다. 자, 여기다 0 넣으면 여기 A제곱 양수니까 됐지? 여기 밑에가 2에 대신 근데 A가 0이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니까.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답이 그 A가 왜 0이면 안 되게? 여기 분모가 0 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 2이 된다? 0으로 갈 때 정확하냐면 우편이랑 다르지. 절대값이랑 같잖아. 이제 0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여기 밑에 A되고 빼기 A인데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까요? 이해가 안 돼? 0분의 0이어야 극한이 수렴한다 수렴한다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이거 끊고.